민심 법제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대한 감사함과 그동안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자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민심사다 국가대표 라는 플랜카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심사 중앙에는 용기 있고 실력 있는 반영구하자 SNP 타투이스트들이 진심을 담아 모인 협회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평생 교육원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2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을 임보람 이사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루하고 힘든 싸움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는 민심 법제화가 되어 더 멋진 송년회가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여주 이사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저희 중앙에 그리고 문신사들을 향한 애정이 너무 가득 느껴지는 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부민 한국패션파티협회 김준영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준영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정입니다. 김문성 회장님께서는 A형 독감으로 인하여 송년회 참석이 어렵게 되어 제가 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12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년회가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회장님을 대신하여 축하 인사 말을 전합니다. 늘 수장으로서 멋지게 이번 동영상을 리드하시는 임보란 이사님의 노고와 감사드립니다. 이사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문신사 법제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한국패션타투협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패션타투협회에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 막바지입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송년회가 모두들 즐겁고 좋은 추억 남겨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께 표창 수여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시사 순서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조를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조가 수상을 하는 중간에는 B조는 단상 오른쪽에 이미 줄 서서 대기를 해주고 계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면 순서는 다시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조에 미리 나오셔서 줄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표창 수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회와 함께 대한문신사 중앙의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고 다음 순서이신 분들께서도 순서 확인하셔서 미리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조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A조 전은희, 길라현, 배신희, 손수민, 조영인, 이주희, 김지아, 신태경, 변현주, 권숙희, 김지영, 김지은 이상입니다. A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오른쪽에 미리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전은희, 길라현,
홍수빈, 조영인, 이주희, 김지아, 신태경, 변현주, 권수키, 김지영, 김지은 이상입니다. 비교로 나와서 미리 나와서 다들 오른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왼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이 얽히니까요.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나가실 때 왼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조 호명하겠습니다. 성미정. 기조입니다. 성미정. 이정혁. 전경희. 문숙경. 정윤선. 김경미. 김신아. 박엄경. 김혜지. 강영원. 김민지. 김소령. 이상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조 그리고 F조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국회의원 표창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G조 대기하신 거 맞나요? G조, G조, H조. 자, 이번에 국회의원 표창과 검정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려 18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표창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중 13분의 표창을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 의정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의 표창은 임보란 이사장님께서 대신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민병덕 의원님께서 보내오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G조, H조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단법인 대한민신사 동안이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 동안구가 출신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2022년 대한민신사중앙회 탑 게스트 멤버 대상식 및 송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용문화 예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여러분들의 법제화 투쟁에 요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30만 문신사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한해 만기 멋지게 지으시고 내년에도 우리 임보라 회장님을 필두로 권연하는 대한민신사 중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밝아오는 개면은 새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단법인 대한민신사 중앙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되시진 않지만 민병덕 의원님의 축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표창입니다. 임길원, 정미애, 김숙자, 박혜미, 이지영, 권미영, 유지영, 홍진희. 호명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과 분명한 자세로 사회 모범이 되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지도력으로 대한민국 미용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나오시고 현장장 앞에 트로피 세워주시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20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원일 의원님과 박상혁 의원님을 표창으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조에 해당합니다. 아이조. 김원희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김아른, 조봉래, 이유민, 신예지, 이빈다. 신예지님, 신예지님, 네. 박상혁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한성신, 손현정, 어경현, 이루다.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희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네, 오른쪽 한 번만 더 쭉 더 가시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가시겠습니다. 아, 저기 뛰어오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저 더 빨리 뛰어오셔야 됩니다. 이쪽 앞에서 조금만 오실게요. 다음 J조, K조. J조, K조 앞으로 나와서 데뷔해 주셔야 됩니다. J조, K조. 예. 예? J조, K조 앞으로 나와서 데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콧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조 수상 있겠습니다. 제이조는 우상호 의원님, 이병훈 의원님의 초청입니다. 제이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의 표창. 김우성, 신은철, 안혜진, 홍보경, 우태욱, 박재희, 정의진. 다음으로 이병헌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김윤경, 김민아, 이상민, 박도영, 권혜영, 박금보 단장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조 그리고 L조도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조, L조까지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과 이병헌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과 이병헌 의원님의 표창을
이종성 의원님의 표창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네, 신은재, 양은혜, 이성희, 양성현, 그리고 정일영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김영희, 윤지후, 이선아, 죄송합니다. 이선아, 임효원, 백지원, 이현원, 김지선 이상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에 해당하는 L조, M조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종성 의원님과 정일영 의원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의 간격 조금만 좁혀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상하실 L조, M조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조, M조까지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옆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자, 예쁘게 사진이 남기 위해서 표창장 펼쳐주시고 트로피는 표창장 앞으로 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총박수를 가드리도록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L조입니다. L조는 조경태 의원님과 최종윤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자, L조입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의 표창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영, 변영옥, 심성원, 박유진, 송혜영. 다음으로 최종윤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윤혁, 정은영, 빈수현, 김의경, 김태희, 이한승 이상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리. 자, 다음으로 M조, M조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조, M조. 네, 조경태 의원님과 최종윤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네, 올라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도록 드립니다.
네, 홍성민 의원님의 수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양기대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양기대 의원님의 표창 받으실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임한호, 김광진, 김보람, 설재현, 이혜정, 임명희, 강현수, 장창희, 장성호, 이유선, 이선주, 박정철, 김대복, 강태호, 신경화, 김진규, 안상미, 윤효진, 이경빈. 저희가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로 서기 어려우면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어깨를 포개서 써주시면은 다 한 줄로 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쪽. 네. 그리고 어깨를 포개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함 다시 한번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의원님의 표창입니다. 김재형, 이만호, 김광진, 김보람, 설재형, 이혜정, 임명희, 강현숙, 장창희, 장성호, 이유선, 이현주, 박정철, 김대복, 강태호, 신경화, 김진규, 안상미, 윤효진, 이경빈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잠시만요. 자, 상 받으신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한문신사 중앙회 채널 지금 끝까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만 스캔하시면 저희 대한문신사 중앙회 채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오늘 찍은 사진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진, 재미있는 사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추가하셔서 사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드 피조. 피조도 앞에 대기해 주시고 계신가요? 피조 나오셨나요? 네. 자, 다음은 검정색 수여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호명된 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단상 앞에서 오른쪽에서 미리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강병희. 강병희 없나요? 강병희. 강수희. 잠시만요. 네, 강병희님 이쪽으로 올라오셨네요. 자, 다시 호명해도 될까요? 네, 강병희, 강수희, 권푸름, 김근희, 김보연, 김명인, 김세정, 김세형, 김영로, 김윤희, 정지석, 정현진, 한소연 이상입니다. 자, 다음 순서이신 P조 그리고 Q조, Q조까지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300명 모두 베스트 멤버이십니다. 자, 베스트 멤버상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해당하는 P조, Q조로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따로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발판의 순으로 조가 이어지니까요. 5조, 그 다음 P조, Q, R, S, P조까지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가운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 조금만 붙여주실까요? 여기 강병희님. 네. 네, 표정장 펼치시고요. 네, 앞에 코너로 가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규어입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왼쪽으로 돌아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피규어입니다. 김은지, 김정은, 김지성, 김채윤, 김태리, 김효성, 문성우, 박경륜, 박규아, 조주영, 주치원, 한지현, 김미화 이상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조 그리고 R조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조, R조까지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이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조금만 더 붙어보실까요?
볼까요? 네. 옆에 보시고 줄 조금만 맞춰주실게요. 옆에 보시고.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넷.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신 데는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세요. 네. 다음 쪽. 큐조. 큐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박하혜. 박근혜 박사님. 그리고 박태희. 박수민, 박주희, 박현민, 서원우, 성우민, 신자영, 신지연, 차백규, 최성진, 허은지 이상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조, S조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조, S조 단상 앞으로 나와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쪽으로 조금만 오실까요? 네. 조금만 붙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붙으세요. 네, 붙으세요. 이 사람님 쪽으로 붙으실게요. 조금만 더. 네, 붙으실게요. 네, 눈 감지 않게 앞에 손 쳐다보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길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길로요. 자, 다음 S조. S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유지호, 유창결. 유지호님. 네. 유창결. 유현지. 이규호. 이기영. 이소은. 이경금, 이지연, 최지우, 박유미, 이현수. 네, 이상입니다. 또 왼쪽으로 받으실까요, 여러분? 너무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서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호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호, 유창결, 유현지, 이규호, 이기영, 이소은, 이정근, 이지영, 최지우, 박유미, 이현수 순서입니다.
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좋은 상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고 계시네요. 애쓰고 계시는 이사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손탁상 앞으로 보여주시고요. 트로피는 손탁상 앞에 세우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자, 사진 기사님 손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많은 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없이 달렸네요. 네. 천천히 한 분 한 분 더 뵈면서 이렇게 드리면 좋겠지만, 한 분이라도 빼놓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 식장 행사로 시상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한국관영구화장학회 세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관영구화장학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교원들이 논문활동을 통해서 저희 직업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 자료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한국관영구화장학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학회 활동을 통해서 공부도 하지만 이 학회 활동 자체가 법제화 활동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객관적 자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게을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신 게스트 멤버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여는 저희 최경 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경 학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네, 저희 김은수 교수님의 공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김은수 교수님! 자, 저희 김은수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으신, 지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교수님, 다시 한번 올라와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함으로써 대한민국 미용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학회장 체결. 저희 무신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 지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감사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네, 정은영 위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기업에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한국관영구화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주셨기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새겨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학회장 체경. 수고하신 정의영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손님을 모신 거고요.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안경사 대표단체거든요. 대한 안경사 협회장님 김종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서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주세요. 네, 여러분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을 하는가 했습니다. 너무 멋지고 근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축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임보란 회장님하고 먼저 친하게 지내면서 또 2부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신다고 해서 난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시간을 좀 내서 좀 꼭 해달라고 해서 축사라기보다 우리 임보란 회장님 칭찬을 좀 해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종석입니다. 박수 치신 분들만 내년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이야, 네, 고맙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대한문신사협회 중앙회 대상식과 송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즉 대한안경사협회는 우리 문신사 중앙회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신사 회원 여러분, 제가 그동안 우리 임보란 회장님이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뛰시는 열정적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힘겨운 현실과의 싸움을 하시는 모습에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격려도 해드리며 때로는 국회를 방문할 때 한때도 해드리면서 힘을 보태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는 별도로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번 두드려보시라 라는 제안을 드렸더니 우리 임보란 회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여서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아마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임보란이라는 리더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힘겨운 싸움에서도 그래도 해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신사 업무를 생업으로 영위하고 계시는 30만 문신사 여러분들의 업무가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서 당당한 하나의 직역으로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일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인정받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신사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졸이며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안경사들도 35년 전까지는 의사의 지도나 처방이 없으면 눈 검사를 할 수가 없었고 눈 검사는 안과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사들도 35년 전까지는 때로는 처벌도 받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 문신사분들의 입장과 당시에 우리 안경사들의 입장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안과 의사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우리 안경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눈 건강은 안과 의사들과 우리 안경사들이 각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문신하시는 의사들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신은 문신사들이, 진료와 치료와 수술은 의사들이 명확히 업무가 구분되어지는 날이 곧 오리라
믿어봅니다. 이렇듯이 어떠한 제도의 확보와 확립을 위해서는 합당한 논리 전개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설득과 사회적 이해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간절함이 담긴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투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임보란 회장님이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절실함을 가지고 더 많은 문신사분들이 우리 임보란 회장님과 함께 하실 때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더 멀리 들리게 될 것입니다. 문신사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문신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신사 업계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직역으로 자리 잡는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원드리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원하시는 일들과 여러분 모두 개개인의 바램도 모두가 만사형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가 없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두서가 없지 않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35년 전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그 내용이 정말 와닿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축사를 또 드리겠는데요. 슈길 이사장님? 네? 아, 슈길 이사장님! 아,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희 KBTN 옆에 슈길 이사장님 나와주세요. 축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하실까요? 여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라는 촌에서 올라왔는데 KBTN 이사장 최규익입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으십니까? 중앙에서, 네, 중앙에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인사했다고 이사님께서 좀 준비를 하라고 좀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느꼈던 임보란 이사장님은 항상 그렇잖아요. 잔다르크 어떻게든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번째 위인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KBTN 협회도 회원수가 지금 1000명 가량 되는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미장님 내려보시면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해 주고 가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큰 행사나 일 뭐 아니면 회의나 저희 KBTN 협회 꼭 함께 참석하고 차후에 다른 단체들과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이사장님을 보면서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문신사 중앙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차후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 꼭 하고 아까 전에 한영사 회장님 정말 마음 깊은 그런 감동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꼭 그래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추규 이사장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네. 네, 출석 감사합니다. 네. 자, 아, 또 축하해 주실 분이 또 계실까요? 네, 축하는, 네. 네네. 제가 상황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혹시 서울시 종로 부시장님 말씀 맞으시죠?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축하하는 말씀을 또 전해주실 분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욱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히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 정무부시장입니다. 17년부터 18년 동안 정무부시장 했었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근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타투 월드컵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이고 자신의 개성과 멋을 내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제가 이근원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 역량도 좀 부족하고 아직 되지 않았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기 대한문신사협회 비공식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해결을 못해드려도 항상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하소연하실 때 없으시면 제가 하소연하는 데를 소개시켜드리니까 우리 임권 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심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도움도 너무 절실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문신사들에게 애정 끝까지 거두지 마시고 큰 관심으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사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검정패드 수여 받으셨고 저희 식전 행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만 Thank you.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사단법인 대한문신사 중앙회 대상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운영은 다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춘수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수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 정무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 지금 들어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덕준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합회 오세기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국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고개광고협회 최영균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보건협회 방형애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K-뷰티인협회 추규익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력교육개발원 김종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회과학대학교 황혜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문신사 중앙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수 위원장님, 남인순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저희는 올해 말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해 주신 오세희 회장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더 즐겁고 희망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준비해 주신 임원분들과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송년회에 여기 앞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마다 복장 불량이에요. 아시죠?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송년회인 줄 알았으면 저도 약간 복장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2022년 대한민주사 중앙회 송년회 또 대상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탑 베스트 메모상을 타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단서가 있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송년 그 올해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이제 홍석준 의원님도 법안이 다 나와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새해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작년 국감에서도 이런 불법 그런 그 염려 이런 문제를 또 분사해서 같이 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썹 문신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요즘 세상에서 아직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마음을 모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라고 애쓰신 우리 임보란 회장님, 여기 이제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용인병 지역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에는 또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수. 귀하께서는 불타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민의를 살피며 민원인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우리 대한문신사 중앙회의 발전과 미용문화예술산업의 판축인 문신산업과 관련법 제정 및 지방정책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우리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 중앙회의 회장 임소라.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주사 조항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입니다. 먼저 2022년 대한민주사 조항의 탑 베스트 멤버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신사의 건비 및 전문성계와 국민의 보건위생 안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계시는 임보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은 대중화되고 있으나 문신의 일을 언어행위로 보아 불법의 행동으로 방치하는 등 사회인질과 법제도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신 및 반연구 화장이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문신 및 관중 화장에 대한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문신사 관중 화장사 보완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문신 및 관중 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함께 국민의 건강정기에도 이바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 복지 간사로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대중 안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문신사 조항의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신 남인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입니다. 네, 먼저 대한문인사 중앙회 송년회와 재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임보라 회장님과 또 오늘 오세희 회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요. 함께 준비해 주신 관계기관 단체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보건복지원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어떤 논리를 이 문제를 풀 것인가도 나는 사실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부 미용사들의 그 미용기기를 이용한 칙스팽이에 대해서 계속 의료계가 반대를 해서 거의 한 8년째? 한 10년째를 못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신이 이미 대중화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 비의료적인 행위와 하고 있는 문신들이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로서는 제의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그 논리를 이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계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 이제 진도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안전하게 사실은 문신행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연동에 끌어들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빨리 국회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박주민 의원님이 이거를 엄청 저를 많이 압박을 했어요. 왜 국회 보건복지원에서 이거 안 처리하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정준수 보건복지원장님도 오시고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예원 같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김보라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 정무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국회의원 임보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뵈면은 너무 죄송해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법화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돼야죠.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일본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는 이 문신 행위를 의료 행위로 분류해서 이렇게 불법화하는 나라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기용 간사님께서 영상 메시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죠. 우리 당 강호식 간사는 진짜 지겹다 할 정도로 찾아가고 있거든요. 자기도 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 양장 간사가 그렇게 마음이 있다면 이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전 3년 때는 제발 제가 안 미안해 하면서 목에 힘 잔뜩 주고 여러분들 좀 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부 대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소통, 나눔, 기회, 전환이 김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저희 단체 차량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단상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정 사진 작가님. 네, 제가 마이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머리로 들어주십시오. 자, 다들 한 번도 빠짐없이 수연주나 음료, 아니면 와인을 들어주십시오.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짜로 우리는, 한 여러분들 하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죠. 우리는, 잠시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목소리가 좀 작아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도 좀 쳐주시고 환호 좀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우리는 하나! 박수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다. 이어서 그럼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 문신사 중앙에 하면 한마음 한 뜻으로 사랑합니다를 크게 외쳐주시면 한마음 한 뜻으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단 법이 대한 문신사 중앙에 커팅하면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사단 법인 대한 문신사 중앙에 앞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을 하고 그리고 고마운 분들이 오늘 작년에도 그렇죠. 작년에도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각 지역 전국에서 또 많이 오늘 와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더 네. 많은 분들께서 왔죠. 네. 게임이 끊기잖아 이곳이. 자, 가도록 합니다. 자, 따라 불러야 됩니다. 자, 2027년도 자, 그동안 여행 못 떠났죠. 잘 따라 불러야 됩니다. 어디? 어디? 우리 조용히 일어나라! 어디 놓고 내가 갈까?
다보다 잘했는데 제일 2000점이잖아요. 자, 선물을 받을 분은요. 제일 잘했습니다. 저기 스님 계신 데 있죠. 어깨 어깨에 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갑니다. 네, 어서 천안정 운동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 요것도 다 이거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야 무작지 변했지만 금방 잠들긴 너로 위 신나는 동기나 밑에 모두가 멈춰빛 산적이 잠시가 노란색 빛을 내린 저기저 신호등이 내 있어? 뭘 많이 준비했어. 자, 한번 갑니다. 예, 좋아요. 네, 이렇게 끌어버린 거 같이 하면? 왜 마지막에 또 한 거라고? 예! 아, 묻지 말고, 이제. 아, 가만있어. 이거 딱 서봐, 딱 서봐. 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자,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한 명, 두 명 다 마음에 들어. 욕심도 많네. 자, 여기 딱 서가지고, 네. 자, 그분을. 갑자기 프로포즈 받으니까. 이러다. 네. 자, 출발. 과연. 제이 씨의 선택은? 예. 자, 일단 우리가 선물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저기 드려. 하시고 오늘 예. 점 뺄 거네. 아유, 오늘 특별히 점을 뺐어요. 예, 우리 문신자 오늘 송년회 밤이라고 점을 뺐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산에서 한성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일부 또 사회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사회자, 소통, 나눔, 기획, 소나기 김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호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신예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눔 어필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조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갑을 누나, 얻은... 누나, 한갑을 얘기도 하지 말고 누나는 그냥 뒤만 돌고서 얘기해. 뒤돌고 얘기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예, 예, 폴리스게 보내게. 죄송합니다. 금발만 자신 있는 김여주입니다. 야, 예, 정말 그래서 보통이 아니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 패션 스타트업회 부회장 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물신사 중앙회 전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이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신사 중앙의 정재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7번까지 만나봤거든요. 일단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드레스를 뽐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뽐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번.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음악감들 좀 음악 좀 주시고 신나게 나는 모르겠다 드레스도 필요 없네 진짜 난 본적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 자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 세 분 저 두 명만 뽑을게 두 명만 갈게요 두 명한테 본적 주세요 아 카드 카드 아 못 풀라고 그랬더니 여기 나와가지고 누나 그래 본선 하면 올라간다 누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누나 이거 앞에서 본선 진출 그럼 다른 음악? 아 연령대 맞춰서? 오케이 황진이 있지 연령대가 아니 그냥 아무거나 틀면 되지 진짜 황진이 틀라고 저 아무거나 틀면 되지 누나 이제 제자리에서 주자 제자리에서 주자 알겠지 그래, 제자리에서 아니 신났잖아 누나만 네. 저 누나만 신났어 누나만 거의 올라 예? 엄청 신나 지금 누나 장난 아니잖아 누나 이거 얼마나 재밌는 오케이 자 5초 4초 3초 2초 자 앞으로 나와요 난 죽었습니다 어디서 돈 넣을게 바꿔줍니다 올라가 올라가 눈 두고 눈 두고 아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케이 이 세 분 중에서 난 티켓을 받아야 돼 자 누나 누나 자 1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박수야 2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박수야 너, 누나 여기 누가 한 명 있지 않아서? 예, 예, 그래 자 3번 올라가시면 되죠 박수요 지금 다시 들어가도 되겠어요 자 2번 박수요 2번 추가드리겠습니다 본선 진출 아, 누나도 올라가 그럼 올라가 그럼 6번 갑니다 6번
정말 팬들의 수업 장소가 되는 후보 시장입니다. 후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263번 이거 다 드리라고? 경품 추첨으로? 실험으로 하시나 더 걸리는데? 263번? 아유! 야 여기서 뵙니다. 자 우리 그 저 얼마 전에 또 송년회 밤 해가지고 또 그때 또 우리 그 회장님들 일로 제일 좋은 걸로 위해 야 이게 제일 좋아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네네 어떤 또 좋은 걸 준다고 또 아유 뭘 그렇게 우리 반영구 예 박수 보내 지윤님께서 신앙송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하는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사나이 직업입니다. 문신은 그가 무섭고 나쁜 줄 알았는데 그런 문신이 사람들을 더 이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